조족지열대 도정농단.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조족지열이다, 도정농단이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정농단이죠, 이거는? 도정농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SNS 비방방해 책임자 뉴스를 언급하며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에 누가 임명했느냐, 이거 도정농단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이 지금 유관기관의 임원을 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해왔다는 것이고 그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유관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게 방치해 두는 것 자체가 도정농단에 해당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한다? 이 자체가 도정농단에 해당하는 큰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유관기관의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단순히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주자인데 여러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내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을 이용할 필요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네거티브라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조족지열이다 라고 답합니다. 들어보시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예, 예. 일종의 음해인데 사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지금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온갖 허위사실 공작의 조작 댓글이 아주 횡행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열에 불과한데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뭐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 측의 싸움입니다. 도정농단이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가 들으셨던 것처럼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아니 우리 쪽 문제는 당신들에 비하면 이거 조족지열이다. 도정농단 대 조족지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족지열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 다음 수들이 나와야 될 테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낙연 후보 측의 메시지가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사인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공인의 신분, 경기도지사의 신분이고요.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면 본인이 임명할 수 없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수많은 본인과 같이 뜻을 함께하고 정치를 펼쳤던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있을 텐데 내가 나를 임명해준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나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상식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유관기관의 임원이 여기에 대한 대화방을 만들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입에 담기 어려운 비판,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가게 되는 순간 이게 하나뿐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수많은 건들 한번 다 한번 볼까?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옵티머스 사건부터 이낙연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텐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점점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의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법적인 공방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터라 민주당 내에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당의 소속인지라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해주셨는데 김용주 전 의원님, 도정농단입니까? 조족지열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오히려 누가 되든 후보가 됐을 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본선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영민 전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현직 도지사가 지금 이제 위험한, 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게 제가 임명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전에 뭐 성남FC 임원이었다가 이렇게 이 자리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누가 돌봐서 그 자리로 갔는가, 또 왜 연방이 있는가, 유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예산의 상당수가 가고 있는 것이고, 예.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큰 어떤 뭐 선거법 위반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혹은 교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이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파헤쳐가지고 정리시켰다고 상대편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수가 될 수 있는가를 정말 잘 따져보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님,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의혹을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더 다퉈봐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하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직위 해제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법적인 처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